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영주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고 성숙의 색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얘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영화 프레스트 검프를 아십니까? 다리가 불편하고 말은 어눌하지만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로 삶의 많은 도전들을 극복해 나간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는 우리 예상과 달리 지적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는 지능지수 75의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은 일명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립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인지, 정서, 사회적 능력이 낮아 학령기에는 학습 부진과 교우 관계의 어려움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운둔형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성인기에는 취업과 지속적 근로가 힘들고 자립이 쉽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사회의 부적응자로 낙은 찍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기에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사각복지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경계성 지능인의 규모의 명확한 통계는 없으며 지능검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능지수 정규 분포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3.6%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면 전국적으로는 약 696만 명, 영주시에는 약 1만 3천여 명이 해당됩니다. 초, 중등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은 약 78만 명, 영주시에는 약 1,300여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등록된 지적장애인 수와 비교해도 경계선 지능인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이들과 관련된 지원 조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도를 제외한 22개의 모든 시군의 조례는 전무하며 도교육청 역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없었으나 이번 제350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뒤늦게나마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울타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의 최초의 종합 대책으로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이제 나선 만큼 우리 영주시에도 지역 내 관련 기관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애 과정에 따른 학습, 심리, 진로, 직업 등 지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정책의 원만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발굴과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경상북도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지역의 모습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도교육청의 경계선 지능인 학생 지원 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의 실태 조사가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작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계성 지능을 가진 학생의 어머니는 자녀가 지적 판정을 받게 하려고 지능 검사를 일부러 틀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딸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고 71점이 나오는 바람에 결국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지적장애로 특수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취업도 하여 일상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당사자와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계기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제는 영주시가 경계선 지능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